백에는 박찬희, 정혜지, 김진희, 이우연, 삼선에는 박하영, 최전방에는 세 명의 선수 장은미, 유영아, 이수빈이 나서 수밖에 없는 그런 득점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도 FC, 오른쪽이 서울시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 선수들은 최진아, 송지훈 그리고 심호주 아예 선수가 한 골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꼬물 이모 앞쪽으로 패스 연결. 아, 잘 돌려놨죠. 장창 빡쳤죠. 왼발슛 들어갑니다. 장창이 선제골. 네. 스코어 1대0. 서울이 먼저 원정에서 앞서갑니다. 네, 이번 공격 전개 작업에서 유영아 선수가 논스톱 원터치로 돌려주는 그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네. 장창 선수 이런 찬스 걸리면 왼발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이번에 유영아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참 노련미가 넘치는 패스였어요. 그렇죠. 좀 강하게 앞쪽으로 오는 볼을 논스톱 원터치로 확실하게 돌려주고 장창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면서 아,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4분 장창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비수를 스피드로 이겨내고 그렇죠. 장창의 오프더볼 움직임도 좋았어요. 네, 일단은 장창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유영아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작품 같은 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고 앞서 벤치의 모습이 나왔는데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기준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먼 거리에서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먼 거리 슈팅! 네. 저희가 좋아요.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 패스 선택 그리고 네. 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장은미. 그렇죠. 손아연의 코너킥 뒤쪽으로 길게 갑니다. 다시 한번 넘겨줬어요. 안쪽으로 그리고 네. 여기서 어려운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오은하 골키퍼 굉장히 좋은 캐칭 장면을 보여주면서 안쪽으로 접어들어가면서 나나세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안쪽 네. 오은하의 펀칭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나나세 선수가 왼발을 잘 쓰는 선수다 보니 네. 그렇죠. 장창의 프리킥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있어요. 왼발이거든요. 왼발 슈팅. 네. 위쪽을 보여줬던 이유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청의 스로인. 네. 추가 시간이 네. 없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네요.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장창 선수의 전반 4분 나온, 5분 나온 득점으로 맞습니다. 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시청, 오른쪽이 창녕 WF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끊어내는데 실패했고 창녕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따라가는 최진아 선수. 최진아 그대로 네. 슈팅. 지금은 정미연. 이번 각도에서도 조금은 어려움과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은미 선수입니다. 높게 띄운 공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대로 슈팅. 퍼스합니다. 네. 연결되나요? 최진아 그 짧게 나나세 흔들면서 왼발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막아섰습니다. 네, 장단이 좋은 수비. 그렇죠, 나나세 선수. 아, 그리고 최진아 선수. 나나세 길게 올려뒀습니다. 뒤쪽 헤더 안쪽으로 머리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나나세 선수의 코너킥이 굉장히 길게 뒤쪽으로. 만약 오늘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좋아요. 지금도 연결됐어요. 나나세 그대로 네. 왼발 슈팅. 지금도 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손아연 빠르게 앞쪽으로 터치를 했습니다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나나세 선수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손아연 흘려줬고 나나세 왼발 막아냅니다. 오나의 선방. 지금 나나세 왼발을 막아냈던 오나였어요. 하지만 공 살아 있고요. 네. 네, 지금은 골킥. 그렇죠. 아, 이번에 나나세 선수의 킥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나 선수가 팔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시야 표현이지만 저거만큼 저 상황을 잘 표현하는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어에서 네. 오른발 손아연의 패스 나나세 빠르게 쫓아갑니다. 나나세 오른쪽 측면 나나세 흔들면서 이겨냈습니다. 나나세 그리고 컵백 흘려줬고 슈팅! 골! 창녕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네, 이번에는 나나세 선수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돌파였는데 네. 계속해서 왼발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왼쪽에 조금 더 수비에 균형이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완전히 역용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파를 해냈고 나나세 선수의 오른발 땅볼 크로스를 일단 한번 흘리고 난 이후에 신혜림 선수가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오은하 선수, 오늘 철옹성 같았던 오은하 선수를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뛸 때 신혜림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죠. 역동작에 걸렸었는데요. 상당히 기술적인 슈팅이었어요. 네, 장현 선수가 앞쪽에서 흘려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장현 선수가 슈팅을 했다면 앞쪽에 수비 선수가 3명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흘려줬고 신혜림 선수가 완벽하게 맞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골키퍼 오은하 골키퍼를 완벽하게 넘겨내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정말 창녕 WFC의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흘려주는 과정도 좋았고 슈팅까지 완벽한 마무리. 네, 오늘 경기 두 골이 나왔는데 그 두 골 모두 굉장히 멋진 전개 과정을 보여주면서 팀플레이에 의한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선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한 팀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이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네, 마리노 위험한! 마리노! 그리고 박스 안쪽!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네. 빵안했습니다. 연속된 선방! 네, 공간 많습니다. 손하연 왼쪽에는 최진아 다시 한번 흔들면서 아크 정면 슈팅! 들어갑니다! 최진아 역전골! 창녕 WFC! 네. 엄청난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1. 오늘 정말 초롱성 같은 오은하 골키퍼였는데 네. 이번 최진아 선수의 슈팅은 오은하 선수를 완벽하게 넘겨내며 완벽하게 넘어서는 그런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뎁 세레머니를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지금 골 장면 정말 원더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제대로 가봤어요. 여기서 잘 열어내고 그 각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진아 선수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진아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오면서 창녕이 홈에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네요. 그렇죠. 일단 뭐 창녕 같은 경우에는 2승 이후에 한번 접어놓고 그리고 장창 왼발 했어요. 장창의 왼발 터져납니다. 저 자세에서 먼쪽 포스트 좋아요. 네, 연결 됐습니다. 아크 정면 슈팅! 그대로 슈팅! 네. 정면입니다. 이혜훈 선수 이제 교체 투입되면서 손하연 손하연 안쪽으로 드리블 높아 손하연 슈팅! 네. 지금도 오나가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손하연의 클라스가 멋진 드리블을 한번 보여줘봤고요.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2020 WK리그 10라운드 창녕 WFC와 서울시청의 경기 2-1 창녕이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만큼 이제 또 스코어도 많이 터지고 멋진 득점 장면들이 나와주면.